보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해체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 집 때 이제 좀 회사하고 좀 충돌이 있어서 그냥 저는 탈퇴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아. 그리고 다른 멤버 꾸려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누나가 너무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 네, 독보적이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을이라는 걸로 생각해서 남았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누나 없이 다른 멤버 두 명을 해서 누나 목소리에 저희가 이제 무대를 몇 번 올라갔어요. 행사 같은 거. 근데 누나를 찾지 우리 그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탈퇴는 아니라 그냥 남아 있고 활동을 안 했어요. 아, 자연스럽게 그냥 있고 없어진 네. 거네요. 네. 우리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류 사업도 했었고 휴대폰 매장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향수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잘 돼가지고. 아, 향수 대박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대학교에서 네, 공연 제작 수업을 하고 있고. 교수님으로? 네네. 지금 케이팝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4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6-7년 정도 네, 됐네요. 7년, 벌써.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뭐 지지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원래 좋았다고 하는데 휴가맨 나온 다음에 제가 많이 놀러 가봤거든요. 어때요? 진짜 현장. 들어가면은 그냥 우와! 이래요.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처럼. 교수님 어색해요. 요즘. 교수님 이제 보면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이러는데. 근데 원래 좋아했어, 나를. 그 전에 내가 못 가봐서. 못 가봐서 그러는데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유영 씨가 45살, 조원상 씨가 44살인데 23년 만에 자자를 재결성하며 여름에 아주 딱 어울리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는 곡인데요. 미디움 템포의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그 옛날 감성 나옵니까? 옛날 감성. 그렇죠. 그 버스 안에서 그 느낌이 싹 나와줍니까? 멜로디 라인의 감성이 우리의 감성이 담겨있는 멜로디 라인. 아, 그럼 제가 또 춤을 좀 췄기 때문에 금방 배웁니다. 입니다. 요즘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자자의 힐링송 우리 함께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자자였습니다. 네. 아이고. 23년 만에 돌아온 혼성 그룹이죠. 자자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뭐 버스 안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럼요. 네, 부르는 맞아. 너무 신나고요. 네, 맞아. 예, 신곡까지 아주 그냥 어깨를 들썩이게 되는 그런 리듬이었습니다. 아, 직접 만나고 오신 영진 씨 어떠셨어요? 네. 그 사실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두 사람은 진짜 친해요. 카메라 없을 때도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서로 뭐 이상형이다, 뭐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멤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쪽에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누나하고 누나가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지금도 그렇게 누나 얘기를 그렇게 잘 듣고 있더라고요. 찐 우정. 찐 우정, 진짜. 네네.